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2.04% 상승, 나스닥 1.75% 상승, 반도체 지수도 1.80% 상승, 유럽은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독일 3.39% 상승했습니다. 자, 전일 대체적으로 아시아권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상해종합지수도 1.44% 상승했고요. 니케이는 무려 4.88%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뉴스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연준에서 경기 부양 확실하게 좀 더 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개인 기업들 회사채도 이제 매입하겠다. 그리고 기업들 대출하는 부분 신청 받겠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한 번 더 발언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전일은 미국 소비가 확대된다는 그런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5월 소매 판매가 17.7% 늘어났다. 4월은 14.7% 줄어들었던 반면에 소매 판매가 이제 경제 재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 규모로 인프라 관련해서 지출을 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우리나라 시장 보면요. 0.92%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8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로 하고 있는 남한 쪼기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 지역인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and GP에 다시 군사 지대로 다시 주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시도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 잘 이용하면서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데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대 지켜봐온 결과 크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전일에 이루어졌던 폭파 하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아무래도 투자를 강하게 하기에는 주저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5.28%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6%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년간 지켜와 보면서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할 정도로 전일 상당히 전전일 포함해서 큰 폭락 이후에 큰 폭등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시장이 급하락 이후에 폭락 이후에 급반등을 가져온 부분이니까 일단은 양호한 부분인데 너무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고점 인근인 2220을 강하게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박스권 이르면서 좀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일단은 저의 예측인데요. 좀 잘 지켜볼 필요 있고 너무 들떠 있지는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밑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보시고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기관 4,800억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1,000억 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을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4,300억 매수해 들어오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거의 다 반등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이 좀 매도했고 기관이 매수해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셀트리온 간단하게 어저께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진단키트 15분 이내에 확인이 되는 진단키트 개발이 완료됐고 유럽 인증 신청이 완료됐고 다음 달 정도엔 수출길이 열릴 것 같다. BBB와 협업을 해서 진단키트 개발 완료했고 휴마시스에서 출시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의 브랜드를 달고 출시할 예정이다. 그렇게 시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셀트리온 삼형제의 고점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그대로 만회해내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도주를 말씀드리자면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입니다. 전일 LG화학 같은 종목 상당히 강하게 오히려 전고점 돌파해버리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이니까 잘 주목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섹터를 고르자면요. 농심과 같은 하이트진로와 같은 음식료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시장 반등할 때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전일 상당히 4% 가까이 반등하면서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만 과연 더 강하게 치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넓은 바운더리를 보자면요. 십자가 나와라 오바. 잠깐만요. 왜안 나와? 잠깐만요. 항상 표시. 자, 5만원대와 조금 넓게 보면 5만 7천원권대 박스권인데 여기 중간에 5만 3천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여기 위에 박스권에서 좀 노는 것이 좋다. 박스를 가르되 여기 중간을 다시 한번 더 가르면서 위에서 위치하는지 아니면 여기 밑에 하단에서 지지할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이 엄청난 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49,000원, 그러니까 한 5만원권은 지지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2,000원과 한 9만원, 그리고 93,000원권 정도 사이에 박스권 좀 이루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이 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 컨트롤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닥터케이는 공식적으로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폭락 직전에 주식 다 던졌고요. 전일은 시장 반등하는 상황인데 갭 상승해서 그냥 추가로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천천히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은 추격 매수는 고점에서 잘못하면 물려요. 그것보다는 천천히 시장 판단해가면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여유를 가지고 관망한다 해서, 그죠? 뭐 잘못될 거 없어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자, 동시효과보다는 조금 낙폭이 작게 출발했습니다. 0.23%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은 0.38%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전일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요, 그렇게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 전일 상승폭의 절반 정도만 훼손하지 않아도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2100, 2100을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코스피 적당한 상황이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워낙 급등했으니까요. 숨고르기 들어간 건 이상할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724 정도만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재빠르게 코스피는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슬슬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자, LG화학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약간 약세 출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상승 출발입니다. 자, LG이노텍도 양호. 자,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맞아요, 그죠? 점처럼 밀리지도 않아요. 대번 끌어당기고 LG화학, LG이노텍, 카카오, 그죠? 도전비전은 약간 흔들림 심합니다만, 이러한 종목군이 역시 주도주는 맞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종가 매수였다, 카카오. 잘했네. LG화학도 보유 중이고, 잘했네. 이러한 카카오와 같은 종목이 과연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 버릴 것인지, NC소프트와 같은 종목을 보면 또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하니까, 그죠? 조금 더 관망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면요,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와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일 워낙 강하게 갔으니까 조금 일단은 약간 약세 출발. 나머지 그죠? 조금 숨고르기. 자, 여기 보면 음식료가 확실히 강세예요. 음식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여기도 강세. 언택트. 아이고. 남북 경협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2차 전지. 자, 강세 섹터가 어딘지 보이시죠? 야, 5G 강세 보입니다. 5G. 자, 미국과 중국은 지금 티격태격하던 게 일단락 됐죠.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5G에 대한 기대감 또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뉴스 본적 있어요. 야,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저 공식적으로는 주식이 없어요. 인버스만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없이 지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한 2년 전, 저 폭락할 때 현금 100%, 현금 100% 그렇게 세번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죠?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좀 못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다 던졌어요. 빠지기 전에. 빠지고 난 다음에 던진 게 아니고, 빠지기 전에 다 던졌습니다. 폭락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전일 반등해도, 셀트리온도 30만 원에 던지라고 그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만 원부터 던져 하고, 10만 8천에는 과음 쳤습니다. 던져! 던져! 미스터 쳐! 이러면서, 이제 그 가격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저께 놓쳤다. 놓친 것도 아니에요. 위험 그냥 피해 나간 겁니다. 그죠? 더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런 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팀원들이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매수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뭐 막겠습니까? 하지만, 코치가 현금 100%,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마라 했던 데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 든다면 앞으로는 참고를 잘 하십시오. 코스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야, 자, 시장이 북한에 뭐 그죠? 폭파 소식 이런 거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코스피는 20일을 확실하게 딱 지지하면서 올라타서 지금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여기 위를 잘 뚫을 것인지, 코스닥도 여기를 탄탄하게 일단 올라타는 모습이거든요. 말이 없죠.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참 애매하거든요. 여기 강하게 갖고 눌렸고 올라가다 밀렸는데 끌어당기고 지수 다시 흔들립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에서 처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월성 깨지면 별로 안 좋아요. 자, 지수 흔들립니다. 올라간 척하다 밀려요. 탑이 카카오 다음에도 던져. 지수 흔들려. LG화학 또 홀딩이지. 이거 다 던져 그냥. 그냥 챙겨. 챙겨. 아, 들어가는 거, 내거 아니다 딱 생각하면 돼. 잘 챙겨. 지수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 좀 전에 인버스 절반 던지라며. 던졌지? 던졌다 다시 사 그랬어. 수수료만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야. 왜? 왜 그랬는가? 아, 여기 딱 탄탄하게 두번 치고 가는데 붕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위험 관리했어. 그런데 다시 꼬꾸라지잖아? 원상복귀. 사고팔고 해야 돼. 인버스는 지수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선물하고 똑같아요. 5분 안에 샀다 팔았다 충분히 합니다. 그거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주식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던 거좀 사들어 갑니다. 저를 코치로 선임했으면 저의 확률대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실적이 나오려면요. 리딩을 충분히 잘 참고해 주시면서 반영을 해야 제 확률이 되는데 어떤 거 따라하고 어떤 거안 따라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저의 확률이 안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크게 틀린 이야기 없을 겁니다. 단가 오히려 낮아졌네. 그러니까 뭐 1차 물량을 손절을 했으니까 조금, 그죠? 인버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혼자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다를 겁니다, 아마. 손절, 지수 연동되어 있는 인버스 같은 거 하면 손절 하루에 3번, 4번도 나옵니다. 3번, 4번도 나와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변동하기 때문에 가만 들고 있는 사람 초짜입니다. 야, 그럼 손절 맨날 하면 뭐 그거 손실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다고. 딱 랠리할 때 추세에서 다 먹어내면, 그죠? 그 손절한 거 훨씬 더 수익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걸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손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짧은 손절일수록 잘하는 겁니다. 짧은 손절일수록. 앞에 먹어온 게 얼만데, 앞에 먹어온 게 얼만데, 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조금 내주고 내주가면서 가겠다. 그런 마인드 가지라. 그랬습니다. 좀 편안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먹겠다. 그거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률만 높일 뿐입니다. 확률만. 타비는 뭐 이어폰을 듣고 있을 테니까, 그지? 야, 근데 LG화학 진짜 강하다. 욕심 부리지 말자, 이거지. 욕심 부리지 말자. 적당히 먹었으면 챙기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자신있게 못해서 그렇지. 아니다 싶어서 던졌다가, 다시 핵가닥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전매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상황상황 맞춰서 빠른빠른 대처하는 겁니다. 빠른빠른 대처. 인버스 까져서 그렇지. 사 하자마자 9% 날라왔어요. 다 토해내서 그렇지. 아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딴 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좀 안정감 있게 투자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자, 기관의 군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자, 이거 빵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보다 밑으로 휘청휘청 할 확률 높으니까 그냥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카카오 오른지 하루 만에 그대로 때리밀죠. 삼성전자 시장의 단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장이 초강세로 계속 가겠다면 여기 위로 치고 갔었어야 돼. 삼성전자가 그러기도 쉽지 않겠죠. 그죠? 뭐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한 8%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저점에서 과감하게 사들어간 기관의 고기는 여기서 던지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있거든요, 생각이. 그리고 또 저점 오면 아마 사놀려고 할 겁니다. 그죠? 현재는 그래요. 추가 상승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가봅시다. 그렇게 가보는 거지. 될 거 있습니까?
자, 삼성중공업을 실컷 30% 넘게 먹었다가 눌리는 거딱 기다렸다 오늘 매수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뭐 엄청 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팀원들이 뭐 쇼핑할 거 없나 이렇게 눈 빠지게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의외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하는 모습 보면 위험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안고 가는 부분은 인버스로 적절히 커버해 나가고 종목군 다시 사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슈프리마 사들어갑니다. 슈프리마, 그죠? 지문인식, 그리고 안면인식,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니까, 한번 해볼만 해요. 여기 밑으로 깨진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 3만, 한, 15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나, 외국인이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오늘도, 매수 우위입니다. 일단 한 반등 나온다면, 적당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흔들흔들하다가 훅 빠졌는데 반등 시도 나옵니다. 여기 올라타면 6,500원권 저기 위로 올라타면 양호거든요. 뭐 7,000원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번 해볼게요. 나머진 부담스러워요. 일단 자, KMW, 확실히 5G, 그죠? 우리, 포트폴리오였던 오이 솔루션도 강하게 올라오네요, 일단. 와,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지수가 막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좀처럼 밑으로 빠지는 것을 현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일 많이 사들었던 또 기관이 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 삼성중공업과 슈프리마 양쪽 섹터에, 그러니까 뭐 섹터라면 좀 그렇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중공업, 코스닥에는 슈프리마, 그리고 인버스 걸고 들어갑니다. 외국인 선물이, 그죠? 다시, 그죠? 만기 이후에 잠깐, 많이 갔다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럽습니다. 손절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슈프리마 손절 좀 했거든요, 조금. 이거 17% 먹었던 종목이에요. 손절 찔끔하고 나오면 그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고요. 다시 들어가 먹으면 돼요. 뭐? 이런 거안 두드려맞고, 이런 거안 두드려맞고, 여기서 다 던졌거든요. 밑으로 추가 폭락한 거안 두드려맞는다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니까? 왜? 여긴 지지권이라는 게 보이잖아. 120일의 지지권. 탄탄한 여기 지지권이에요. 매수합니다. 매수. 꼭대기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꼭대기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딱 지지권에서 매수해야 돼요. 일단 성공적입니다. 삼성중공업 마찬가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져 먹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25% 먹었고요. 최고 많이 먹은 사람은 30% 이상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꼭대기 삽니까? No. 충분히 조정받고 안 밀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위에 꼭다리에서 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원님이 아침 실시한 검증 방송 듣고 싶다 하셨죠? 들어가세요. 샀으니까. 우리 샀어요. 포트폴리오 무료 체험 해보십시오. 그 대신 전략 제시하는 거잘 참고하십시오. 삼성중공업 10% 추가해서 총 30. 슈프리마 총 30으로 들어간다. 딱 지금 전략 다 말씀드렸어. 체험해보시고 믿을만하다 하시면 실시간으로 풀타임 케어하는 서비스 받으러 오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못해요. 혼자서 지금 할 장이 아닙니다. 빨리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판단해내야 돼요. 그건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선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딱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야, 살아있는데 빠지잖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땐 손절해야 돼요. 확률을 보시라고, 확률을. 자, 추가 전략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인버스를 40%나 갖고 있어요. 왜? 애시당초 주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늘. 시장 하락 배팅에 40%를 했는데 전일 벌었던 거다 토해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장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뭐 잽싸게 던지는데요. 일단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요. 유동적으로 시장이 더 강하게 치고 가는 것 같으면 일단 인버스 줄이고
그 인버스를 보험 삼아 여기 삼성중공업하고 슈프리마를 풀로 때렸으니까 여기가 빠진다는 거는 여기가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잡주도 아니고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슈프리마니까 여기 좀 까진다 하더라도 억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해칭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슈프리마 삼성중공업 올라가면 여기 적절히 손실 나는 거 여기서 60%가 커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플러스 된다 이겁니다. 박혜영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적당히 매수 해칭해요. 무료 경험 시켜드린 됐습니다. 새벽까지 늦게 같이 방송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다 기억해요. 저는 삼성중공업 슈프리마 매수하세요. 그리고 해칭 거세요. 이거 인버스 이거 ETF 신청 안 됐으면 안 됩니다. ETF 거래 신청한다라고 증권사 빨리 이야기하고 방송 10분 있으면 끝날 거니까 적당히 저거는 보험삼아 들고 가요. 그리고 슈프리마는 여기 무너지면 안 좋다 생각하면 되고 34,000원 31,000원 무너지면 끝장나니까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저기까지 끌고 가지도 않을 거지만 33,000원 무너지면 거의 손절할 겁니다. 그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6,000원권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할 겁니다. 손절했다가 다시 사놓을 때 사놓을 값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삼성중공업과 슈프리마가 손절할 정도로 밑으로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날아갑니다. 선물 인버스가 날아가서 걔들 손실 폭을 적당히 커버 쳐줍니다. Understand?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야지 인버스에 몰빵 때리고 주식 풀로 들고 있으면서 그죠? 시장이 흔들흔들 할 때인데 인버스 하나 없다 이러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전략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 왜? 검증해보고 싶다 했으니 검증해보시고 닥터K의 전략이라든지 전망이 좀 맞다 싶으면 팀원으로 합류하십시오.
저는 인버스 다 던졌어요. 저는 인버스 던졌어요. 던졌습니다. 야, 아까 사놓고 던지냐? 선물하고 똑같았어요. 지금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사요. 그리고 여기다 다 투입했습니다. 삼성 중공업하고 슈프림하고. 빠르니까 잘못 따라올 겁니다. 그냥 혼자 하기에는. 저 이유를 다 설명드리고 미리 전략을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해놔야, 야, 금방 샀다, 금방 파냐?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이유는 다 설명했어. 주식 별거 없어요. 수익 나는 거 아니면 손실 나는 거야. 근데 왜 인버스 다 던지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줄 알아요? 자, 여기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일단 추가로 치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치고 갈 가능성 더 있고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선물을 좀처럼 안 던져. 외국인이 선물 자꾸 사나가. 현물 잘안 사들어오는 건 알고 있고. 근데 코스닥을 전일 되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말아 올리면 인정 딱 해야 돼요. 인정했거든요, 어저께. 야, 진짜 세네. 진짜 세네. 인정 딱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출렁출렁 하면 인버스 더 들고 갈 필요가 있는데 출렁하는 데다가 들어 올리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인버스는 청산합니다.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다시 여기 밑으로 딱 내려오죠. 인버스 다시 삽니다. 야, 하루에 샀다 팔았다 몇번 하냐? 라고 생각한다면 선수급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인정해야 돼요. 이더 치고 갈게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다 끊어버리고 주식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주식 100%를 늘렸습니다. 그죠? 뭘로 늘렸다? 삼성중공업과 슈프리마 딱두 개로 승부 걸었습니다. 성공. 올라가잖아. 일단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손절 찔끔 한거 소용없어. 상관없어. 그죠? 슈프리마 올라가네. 그죠? 아까 사라는 가격보다 분명히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잘난 척 아니고요.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빠르게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시장입니다. 삼성중공업 날라간다. 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그죠? 슈프림에다 움찔움찔합니다. 시장이 돌아선 거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나 알려줬어요. 인버스 끊으라고. 난다 던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와우. 삼성 중공업 날라간다, 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자마자 얼마가? 160원 넘게 올라갑니다. 160원이면 거의 2.5% 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정확하게 찍었어. 혜영님, 실시간으로 검증시켜드리고 있죠? 사한 거, 날라간 거 보여주고 있죠? 삼성중공업 사했어요, 분명히. 혜영님, 코치로 임명하시죠?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잡주예요. No, 삼성중공업이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저보다 더 나은 코치 있으면 글로 가시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코치 잘 없을 겁니다.
다른 분도 보셨을 테니까 빠른 전략 수정과 빠른 매매 가능하니까요. 코치로 선임해 주십시오. 착한다. 야, 삼성중공업 제대로 잡았어. 아, 6% 간다. 우! 야, 미쳤다. 7% 간다. 야, I'm Dr. K야. 여기서 사자마자 날아갑니다. 잡주 아니에요. 잡주 아닙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보면요, 조선주가 플러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IT 전기전자 양호한편이고 2차전지 초강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괜찮은 편이네요. 그리고 5G, 그러니까 이 시장이 괜찮다는 게 딱 느끼시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손절해 버립니다. 인버스, 그죠? 그리고 바로 그냥 삼성중공업 슈프리마 들어간 게 사자마자 7% 날아갑니다. 한 방에 손실 보기.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처지지 않는 모습 보고 인버스 끝까지 들고 가다가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인버스 일단 청산하고요.
그 부분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대로 끌어당기고 오늘 흔들리지 않고 위로 가면요. 위로 가겠어거든요. 1번의 상황 상단으로 갈지 2번의 상황 밑으로 하단을 깨고 내려갈지 그 상황에서 1번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안 죽여요. 일단 기관 외국인 현물 던지는 거는 뭐 그저 적당히 위에 있는 거 그냥 슬슬 가볍게 던져주는 것 같고요. 누구한테? 개인한테 그냥 살래? 알았어. 나 밑에서 잡았거든. 알았어. 좀 넘겨줄게. 하고 그냥 슬쩍슬쩍 넘겨주는 거고 여기 돌파하면 위로 강하게 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인버스 과감하게 청산했고요. 삼성중공업 슈프리만 매수했는데 퍼펙트하게 날아간다라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상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미국 선물도 계속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발음이 안 되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